고준창도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무덤에서 파내라고 얘기하는 좌빨들은 대한민국의 72년 건국절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 5000년 가난에 찍은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삼척동자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좌빨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정은 밑에 가서 살든지 김정은하고 평화에서 살든지 알 바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기뻐하실 분은 저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실 것입니다. 거짓 세상에 의해서 탄핵된 말도 안 되는 거짓, 있지도 않은 태블릿 PC,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과 위대한 태국 국민의 이름으로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다시 진입하는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 태국기를 흔들고 청와대를 향해서 진정 청와대를 접수하는 그때 드디어 우리의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을 감탈한 도둑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태국기를 사랑하는 외국 국민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덥지 말라고 비가 좀 오더니 이제 우리 통합집회한다고 하늘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잘하도록 하늘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을 보살필 것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여러분을 보살필 것이고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세계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자랑하는 위대한 태국 국민에게 성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좌빨 세력 없애버리는 위대한 혁명의 역사를 우리 혁명군 혁명과업을 담당한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이 안 하면 역사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칭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두 중요한 순간에 니들은 어디가 있었냐 이놈들아. 대한민국을 바라잡지 못한 니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지칭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문재인을 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았다 해서 이제 고마워. 감사합니다.